다음 소식입니다.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금 생산이 급격히 줄어든 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사재기 열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염전이 드넓게 펼쳐진 신안 아페도 일대. 소금밭에 가둔 바닷물이 새하얀 결정체로 변했습니다. 염전에 맺힌 소금은 주로 창고에 쌓이는데 요즘은 저장할 틈도 없이 곧바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소금을 사겠다는 문의가 급증하면서 심지어 햇소금까지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금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덩달아 가격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소금 20kg짜리 한 포대당 산지 가격은 고작 4,000원 선.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소금값이 조금씩 오르더니 최근 들어선 최대 15,000원까지 4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원래 최하가 만 원대에서 지금 13,000, 15,000 들통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창고에 저장하는 소금도 없고 그 달라름도 전제 드릴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소금을 어느 정도 감기가 딱 빠진 상태에서 드리고 싶은데 또 원하는 분들이 다 있는 소금을 달라 하니까 그대로. 봄철에 소금값이 급등하면서 수요까지 넘치는 건 극히 이례적인 현상. 지난해 연이은 장마와 태풍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염전이 태양광 발전 단지로 바뀌고 있는 현상도 공급 부족의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신안에선 최근 1년 새 염전 14곳이 태양광 발전소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도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푸대접받았던 천일염이 요즘은 사고 싶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몸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이제 2년 후에 있을 거라고 언론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요. 전국에서 소금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 의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매 의사는 많은데 생산량, 팔 수 있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더 오른 것 같습니다. 이따른 구매 요청 때문에 염전마다 소금으로 빼곡했던 창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낸 상태. 치솟는 소금값에 염전이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고 있지만 소금 대란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